오늘의 첫 번째 맛집. 혼자도 쑥스럽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좌석 배치도 완벽하죠.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릴까요? 안녕하십니까? 혼밥 좌 선생입니다. 이렇게 앞에 방자육에 이렇게 이쁘게 담긴 음식들을 앞에 놓고 혼밥을 즐기러 왔습니다. 방자육 위에 이렇게 음식이 놓여진 거 보니까 제가 마치 평생 혼밥을 즐기던 왕이 된 듯한 그런 느낌. 김이상궁 들거라. 중전! 중전 없느냐? 돌문어! 우와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문어. 이야, 새콤달콤하게 요거부터 에피타이저로 툭툭 먹어보고. 혼밥인데 굉장히 잘 차려진 혼밥이네. 원래 이거, 혼밥일수록 잘 먹어요. 이거 색감이 질기지도 않고. 야, 이거 새콤하니 되게 좋은데? 멋있습니다. 이 소리. 가지. 가지 맞는 거 먹고 싶었어요. 힘드네요 오늘도 고기가.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탁 나눠서 안에다가 불고기 같은 거를 좀 넣어놨어요.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. 배고파. 아 저때 바삭 소리가 나죠. 좀 들리네요 약간.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해가지고 가지의 식감을 아예 넘어섰어. 요거 별미인데? 요거 먹으러 와야겠네. 성게 아닙니까? 성게네. 이거는 좀 비비기가 너무 아깝다. 떠먹어야겠습니다. 요렇게. 요렇게 떠먹어야겠습니다. 성게 향이 지금 너무 신선해요, 성게가. 그리고 이게 밑에 씹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포즈랑 지금 오이랑 밑에 지금 쪽파랑 지금 다 돼 있어요. 와. 아유, 저걸 또 엄청 써먹네. 찢어지겠다. 내가 언제 양손잡이가 됐지? 그리고 반찬도 너무 정갈해. 가지에, 깍두기에, 이런 미역무침에, 깻잎에도 좀 싸놓고요. 여지껍게 이렇게 딱. 저거 한 입에요? 설마. 김밥 싸듯이. 방금 그랬어요. 저건 김밥에 넣는 그만큼의 양 같은데. 김밥 맛이. 성게 돌문어 김밥 완성. 성게알 비빔밥에 맞서는 또 하나의 별미. 전복개우 비빔밥. 전복 개우 비빔밥입니다. 이야, 밑에. 이게 개우입니다, 개우. 전복 내장을 버터에다가 잘 볶아낸 전복도 이렇게 잘 익혀서. 사정없이. 와우. 색깔 봐요, 색깔. 저 색이 나와주세요, 색. 야, 이건 풍미가 엄청나다. 개우 볶음밥을 많이 먹어봤어요. 요즘에는 거의 안 먹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. 그 맛을 상상하지 마십시오. 아, 전혀 그 맛 아니에요. 저거 먹고 싶은데요, 저거. 그러니까요. 네. 건강한 재료로 만든 수연 한상!